서산 이사 준비하다가 여러분께 깍지에 대한 모든 거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물도 못 줘서 이렇게 하엽이 엄청 져 있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희 건달토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물도 안 주고 해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 깍지가 생겼을까, 제가 한번 리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깍지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깍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뭐 영상을 뭐 끊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면 다른 애 한번 또 볼까요? 요거 보겠습니다. 요건 또 뭔가요? 요거를 한번 파볼게요. 네, 보세요. 깍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물을 못 쪼갠 건달토. 요거는 소생토입니다. 요렇게 식재를 했어도 깍지 안 생겼습니다. 깍지는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환경에서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적나라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깍지벌레 때문에 지금 많이 혼돈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사 준비하는 거 이렇게 기록에 남기면서 여러분들에게 깍지벌레에 대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피디요,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또 저는 이제 요번에 이사 준비하면서 물을 제대로 못 줘서 전년도에 비해 물을 많이 못 줬습니다. 물을 많이 못 줬고 또 올해 또 유난히 더웠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깍지가 더 안 보이는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마당에 보면 여기 저희가 재료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다 거의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10일까지 지금 할인 판매하는 거 없어요. 이제 재료 없으면 끝나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요, 본격적으로 깍지벌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아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깍지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번식이 가장 잘 됩니다. 이거는 뭐 빼박이에요. 이거는 빼박이고요. 그게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조피디가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깍지벌레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북극이랑 남극을 뺀 전 세계 지역에 다 분포를 하고 있어요. 북극이랑 남극에서 발견되는 깍지벌레는 대부분 실내에 있는 화분에서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깍지벌레는 이런 식물, 우리 다육이도 있지만 길가에 보이는 뭐 그냥 수풀 이런데, 수풀 목에 이제 하얀색 가루 같은 게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그게 깍지인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깍지벌레가, 농장에서 깍지벌레 없는 뭐 다육이를 구입을 하셨어도 밖에 바람을 타고서 붙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에 그냥 다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한 번씩 이렇게 뭐 건조한 환경에서 생긴다, 흙이 건조해서 생긴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밖에가 이제 우리 몸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 깍지벌레가 잘 생기는 거는 사실 바깥의 환경보다 화분 안이 아무래도 습하고 따뜻할 거잖아요. 흙이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화분 안에서 잘 발견되니까 건조한 환경에서 잘 생긴다라고 오해하시는 오해, 분들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마사와 깍지벌레는 상관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일반 밖에 있는 흙에서도 다 발견이 되는 건 물론이고, 마사를 사용해야지 이제 배수층이 잘 성성이 돼서 물 마름이 좋고 물이 빨리 빠지거든요. 네. 그거를 좋은 비율로 만든 게 이제 저희 뭐 건달토 소생토 같은 거고요. 물이 빨리 빠져야지 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깍지벌레가 생기기 안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깍지벌레가 그렇죠. 싫어하는 네.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번식을 뭐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번식률도 낮아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피디는 이제 심도 깊게 아주 그냥 공부를 했고요. 저는 학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경험에 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 때는 비가 안 오고 날이 더우면 깍지가, 아, 물을 못 줘서 깍지가 많이 생겨,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셔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요. 이번에 정말 제가 이사할 때 이 화분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아, 요번 주에 요게 갈까? 다음 주에 요게 갈까? 이러다 보니까 물을 못 줘갖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엽이 말도 못합니다. 여름에 암만 여름이라고 하엽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그러면 올해 더 제가 깍두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그 깍지약을 구매하시려고 그 많이들 이제 문의도 하시고 구매도 하시는데 올해는 저는 딴 해보다 물을 덜 줌에도 불구하고 깍지가 별로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파서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이거 마사를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애들이 이게 저기 마사가 들어가서 이게 깍지가 생기나?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마사 때문에 깍지가 된다 한다면 농장에 마사 전혀 없이 재배하시는 곳도 계세요. 뭐 해가지고 그 재배토를 마사가 한 톨도 안 들어가서 재배하시는 곳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들 농장에는 깍지가 없어야 돼요. 그죠? 하지만 깍지가 생기는 거에는 계속 생겨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알아낸 거는 입장이 많이 두꺼운 아이들 종류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에서 조금 더 잘 생기지 않나. 그리고 한번 생긴 깍지가 한번 생긴 아이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약을 줘도 생겨서 제가 어떻게 흙 다 버리시고 화분 소독하시고 가위로 다 잘라서 말렸다가 아니야 잘라서 약물에다가 퐁당 담가서 그것도 완전 푹 담가서 말렸다가 새뿌리를 받으세요 하는 게 몇 년에 걸쳐서 저도 깍지 때문에 잘라서 뿌리도 다시 내보고 했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 아 약물에 담그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깍지가 있었으면 계속 그 아이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 또 화분을 소독 안 하신다거나 그러면 화분에 붙어있던 애들이 또 살아나는 거고 또 뭐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오픈된 환경에서 얘네들이 막 바람 따라 다니는데 그러니까 바람에 이어서 없다가도 오고 하는 게 깍지벌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약을 주기적으로 주신다거나 그런 걸 먼저 염두에 두시는 거지 뭐 특정한 어떤 뭐 때문에 무슨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깍지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깍지가 번식이 제일 좋아하는 환경은 건조한 게 아닙니다. 아주 덥고 습한 곳에서 깍지 번식률이 제일 높다는 거. 이건 다 문헌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게 뭐 카더라. 뭐 이러 하더라. 그건 아니지. 라는 걸로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아는 당연히 다육이는 어떤 책에서 보더라도 마사랑 기타 등등 다른 흙을 섞은 흙에 약간 물 빠짐이 좋은 흙으로 그렇지. 재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예전에 다부땡님께서 이제 그 다육이 연구소 인터뷰하신 것도 봤는데 그 인터뷰하시는 그분은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육이는 마사랑 기타 등등 다른 여러 가지 흙대 섞은 거에서 물빠짐 좋게 건조한 환경에서 이렇게 잘 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만약에 마사 때문에 깍지벌레가 생겼으면은 그분들 전문가잖아요. 그분들께서 뭐 우리 물론 다마마님도 전문가지만 전문가예요. 네, 그리고 그런 책들을 내신 분들도 뭐 마사에다가 다육이를 심어라 라는 말씀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농장을 보시더라도 아 마사에다 심지 마라. 마사에다가 그러니까 깍지벌레 때문에 마사에서 심으라는 소리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네, 깍지벌레가 생기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전국에 있는 농장을 우리 다마마님이 다 가셨고 제가 조금 여기 매장에 바쁘기 전까지는 또 쫓아다녔거든요. 그럼 매장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흙만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농장에 있는 흙을 막 이렇게 구경을 해요, 그냥. 그렇지. 막 파보고 이러지 않더라도 이제 이게 담겨 있는 걸 보는데. 관심 깊게. 관심 있게 보는데 대부분 농장이 마사는 대부분 쓰셔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산더미처럼 쌓여있잖아요. 땀포로 다 받으시거든요. 땀포로 받으시니까. 네, 맞아요. 이게 안 보고 싶어도. 보여요.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농장은 또 규모가 엄청 크신데 마사의 깍지벌레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사랑 깍지벌레는 상관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육생활 하시는데 우리가 해도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하지만 깍지 때문에들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시고 잘못된 정보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지 않게 이번에 우리 조PD가 또 공부도 하고 저도 또 이번에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아 괜히 이제 뭐 마사 섞인 흙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마사를 베이스로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괜히 뭐 그런 정보를 들으셔서 아 이거 마사로 쓰면 깍지 많이 생기니까 바꿔야겠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게끔 네. 저희가 오늘 이번 영상 계획이 없던 영상 급하게 맞아요. 인천에서 원래는 안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급하게 이번에 영상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깍지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께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다음 영상 서산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